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이나니라고 합니다.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습니다. 한국에서 26년째 살고 있고 2011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한국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오해 발생하지 않고 서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한국어 교육 그리고 반면에 우리 그 이주민 문화 교육 저희 센터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.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. 우리가 이주민이지만 외국에서 왔지만 먼저 우리가 한국인이 돼야만 한국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다. 아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의 장교로 장교를 돼서 자랑스럽습니다. 네, 앞으로 많은 외국인 자녀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물론 26년 동안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주민, 외국 노동자, 그리고 난민, 특별기여자, 그리고 또 이제 외국어 강사, 배런 이민자 어느 누구도 김포시가 나쁘다고 말툰 적 없고 주민들도 외국인에 대한 컴플레인 별로 없어요. 그거 무슨 뜻이냐면 갈등이 없는 거죠. 그래서 내국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도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도시에서 이제 이민청 의지하는 거는 무조건 이제 맞는 말이 아닌가요? 네, 김포 시민 여러분, 앞으로 이주민들이 모두 김포 시민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, 도와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